황금 올리브 먹을까? 뿌링 볶음면 뿌링 소스와 함께 언제 먹어도 미소가 터져 나오는 바로 이 맛. 사운드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황금 올리브의 뿌링클 볶음면을 같이 먹어볼 건데 뿌링 소스를 뿌려서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. 그리고 한 번도 안 먹어봤던 비비 소스, 그리고 시크릿 양념 소스. 그냥 양념이랑 시크릿 양념이랑 같은 건가?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. 그리고 뿌링 소스, 짜잔. 그리고 볶음면. 닭다리 먼저 먹어보자. 역시 황홀이네. 뿌링클스러운 향은 나는데 좀 단맛이 되게 센 것 같다. 진짜 엄청 달달한 느낌이네.
크림 양념만 한번 찍어볼까? 말이 필요 없네. 그냥 믿고 먹는 황금올리브다. 또 이렇게 뿌링클 탁 찍어가지고 뿌링 소스를 뿌리니까 황금 올리브 맛이 많이 묻히긴 하는데 뿌링 소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단 말이지 이게.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막 내 바로 옆에서 막 누가 치킨 잡아 뜯어서 먹는 그 느낌이 막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. 전달됐으면 좋아요 좀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짠! 와, 딱 좋아요. 배불러.